소재가 있어. 아, 간격 위원님. 살아났지만 이게 두 개나 이거야. 위원님은 오셨는데 약간 누르시는 것 같아서 누구 없거든. 거의 다 왔죠. 번역소 아니야? 번역소에 나와? 김경호인가? 번국가라 되어있네. 아, 번역소 먹어봐. 아, 예, 번역소는 아니고. 아니야? 아마. 오늘 노래 동작 아니야? 번역소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번복인 것 같은데? 번역소 좀 보고 싶은데? 유현님 오시면 바로 들어가야겠다.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차를 버리고 그러니까. 지하철 타. 근데 차가 차 없잖아요. 아, 형차. 아. 차 어떤 거 버렸어요? 주차장에서. 여러분, 너무 그 내일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있는데 리허설이 조금 늦어져가지고 예정 시간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왔어요. 주차비가 얼마나 오지? 광화문에 있어요? 응. 역시 지하철이 안 막히네. 응. 오, 좋네. 전 오프닝을 하는 거 어때? 그럴까? 응. 아니면은, 일요일 거 먼저 따자. 일요일 오프닝. 원고 준비 안 되지? 오프닝이요? 어. 일요일 거요? 어. 수요일 거. 왜냐면은, 끝나, 일요일 건 바로 써야 되잖아. 아. 일요일 거부터 따야 돼. 게스트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승희 와서 기다리면 안 되니까. 야, 선배만 드리면 되다. 네네. 2, 1. 축복. 오늘은 3월 3일 삼겹살 데이. 인싸들은 3355 모여 파격세일 하는 삼겹살 구워 먹지요. 이 모양이 3인분 추가 목소리 이 노래 뭔데 저기 손이 형이 옛날에 트셨던 거 자 오프닝 멘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3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주 뭐야 이거 이거 네. 뭐? 논현동 삼겹살 적어드릴게요. 큐시트는 이럴 거 없니? 큐시트 되게. 오빠, 오빠, 이거. 아, 왔는데, 버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깐 오프닝 좀 녹음. 그냥 한두 번만 따세요. 다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3월 3일 일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성철의 논현동 삼겹살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은 3월 3일 삼겹살 데이, 삼삼데이라 그러죠. 인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파격세일하는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 아, 마트나 정육점이나 삼겹살집. 네, 세일하더라고요. 이런 날은 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모여서 구워먹는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삼겹살 혼밥, 혼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뭐 집에서 기름 안 튀게 굽는 방법도 참 잘 돼 있고 혼자서 삼겹살 구워서 먹는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채팅창에 뚠뚠데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게임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러다가 사이가 와해되기도 하면서 꿀잼을 선사하는 그런 시간 콩까지 마피아 코너 하는 날이죠. 홍진호 씨 그리고 그냥 존재만으로 꿀잼 게스트인 오마이걸 승희 씨와 함께 할 겁니다. 기대 잔뜩하고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록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록방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거는 오프닝 나중에 드릴 건데 바로 비참으로 드릴게요.
어. 프리선도 나중에 딸게요. 유현이 원고 좀 보셔야 되나? 네. 아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자, 2차 들어가겠습니다. 아, 선물 안 갖고 왔네. 새롭고 희망찬 3월이 시작됐으니까 뭔가 연애운이 따를 것 같죠? 없을 거예요. 개강도 했고 새 학기도 시작했으니 새 여친 생길 것 같죠? 안 생겨요. 발렌타인데이 때 옆자리 여직원한테 초콜릿 돌렸으니까 화이트데이 때 누군가는 사탕 줄 것 같죠? 기대하지 마세요. 서로 등 떠밀리다가 결국 안 줄 거예요. 3월이 왔고 따스한 봄도 오고 있지만 마음은 한겨울처럼 휑한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는 것조차 컨텐츠가 되는 풍선 자영업자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축구 자영업자라고 써있잖아요. 이걸 풍선으로 바꿔요. 아유, 작가가 지금 써주신 건데 이거. 본인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긴 한데. 풍선이 많이 언급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대놓고 하는 것 같아서. 요즘 얼굴에 좀. 약간 행사 화장이 돼 있는데. 어디서 또 한때 한탕 찍어 오셨어? 그래요, 지금 바빠요. 지금 머리도 보니까 스프레이가 빳빳하게 머리들이 아유, 서 있는데. 아유. 슬쩍 멋 좀 하나 띄고 왔구만. 아니에요. 이분은 행사도 이렇게 트레이닝 입고 조깅 하듯이 뛰고 오는 스타일입니다. 자, 풍팔이라고 하신 분이고요. 풍선 도매업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도매급으로 그냥. 네, 보니까 2019 K리그 BJ 홍보대사가 되셨는데, 야, 이런 자리가 원래 없었잖아요. 네, 본인이 뭔가를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창조 경제 아닙니까? 스스로 일자리를 네. 창조하는. 그러니까 네. 정말 감탄에 맞지 않습니다. 자, 아니 K리그 홍보대사들은 그동안 쭉 있었죠. 그렇죠. 뭐 감스터도 있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봤는데 홍보대사가 홍보대사에 그 서 있는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그것도 박펠레? 봤더니 아 조그맣게 BJ 홍보대사라고 쓰는데. 네. 아 대단합니다. 잡 크리에이터라고. 네, 정도전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진정한 이 진짜 창조경제죠. 네.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나요? 뭐 일단 뭐 풍성되는 건 다예요. 아, 저기 K리그 홍보하는 거 맞죠? 아, 그럼요. 본인 풍선 홍보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K리그가 뭐 저기 이제 도구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K리그는 나의 도구다. 야, 이거 취임 일성으로 아, 프로축구 연맹에서 홈페이지 대문에다 걸어놔야 돼요. K리그 나의 도구. 이것이 바로 주객전도고. 아. 아, 근데 이제 올 시즌에는 일단 아프리카를 통해서 네. 중계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프로축구 연맹하고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2부 리그는 현장 중계를 또 다 갑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선수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구성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해보고 예,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캐리가 중요하니까. 네. 아 정말 의미 있는 첫 시즌인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소식을 맞아요. 듣고 처음으로 박문성 의원이 약간 부럽다. 네. 그동안의 풍선 행보들은 부러운 건 1도 없었는데 K리그 현장 중계, 물론 2부 리그인데 2부 리그도 재밌죠. 그럼요. 당연하죠. 스토리 있는 팀들이 워낙 많고 역사적인 팀들이 지금 2부 리그에 있고 이게 부산 전남 이런 팀들이 예,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 2부 리그 연맹이 직접 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드디어 이때가 왔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경기를 다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시대로 슬슬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넘어와요. 뭘 자꾸 넘어오래. 빨리 넘어와요, 좀. 아이. 내가 요건 같이 하자. 어? 같이 하자. 뭘. 나머지는 서로 알아서 먹고 사고 요것만 같이 하자. 아, 그래요? 아, 지금 벌써 두 번째. 와, 넘어와. 다행히 놓친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활동 중인데 인터넷 검색창에 박문성을 검색하잖아요. 아직도 연관 검색어 박문성 실직. 아, 괜찮아요. 이런 게 다 컨텐츠니까. 아, 이런 거. 짠한 거 컨텐츠. 짠텐츠. 그럼요. 네. 아, 사실 이 짠한 거 방금 컨텐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 짜는 거지 약간. 스트리머들의 레퍼토리 있죠? 죄송합니다. 사실 그 땡튜브에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사과 콘텐츠만큼 조회수가 높은 게 없거든요. 아, 그래요 또? 이게 또 한 번씩은 BJ들이나 스트리머들이 이걸로 또 한 번 주목도를 모아요. 어, 제가 뭘 잘못했을까? 아, 아무도 몰랐던 BJ도 아, 오히려 사과한다 그러면 또 봐요. 아, 사과드립니다, 이런 거. 예, 이런 게 있었어. 한번 해봐야 되는데, 조만간에. 사과팔이. 그런 건데, 사실 원조는 박펠레인데. 네. 그 먼 옛날 코파 아메리카 시절에 아, 아, 그 제가 챙겼습니다. 사과드립니다로 칼럼계 혁명 사과 칼럼으로 네 실직도 컨텐츠고 사과도 컨텐츠가 되는 박문성 의원 네. 근데 그건 진짜 역대급으로 진짜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뭐요? 그거 그 제가 틀렸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어, 이 사람 망하나 보다. 망하는 거 구경하자 했는데 오히려 그게 컨텐츠로 딛고 일어나는 초석이 되죠. 아, 조만간 땡땡위크에 박문성 논란. 10페이지 정도 쌓이길 바라고요. 자, 아, 문자가 왔어요. 5886님, 달순의 라이브가 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세상 인자한 미소의 메인 사진 적응이 안 되네요. 베텐에서 웃는 깔깔거리는 사진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요? 왜 웃으세요, 우리 피디님은? 갑자기 지금 코를 흘릴 뻔했어. 아, 우리 페이프리카의 열혈 구독자인 우리 붐식이 PD가 달순의 라이브에 이 니트 입은 거 봐. 아, 이건 제가 전혀 손 안 댔어요. 이거는 저희 그, 네. 아, 직원들. 셔츠의 니트 패션. 세상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 인자한 느낌. 네, 뭐 실제 영상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 이정서님, 장폭스 누나 팬입니다. 그런데 장폭스 TV가 제가 원한 만큼 치고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은데, 달수님이 저주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열었어요? 네. 어, 이런 게 있구나. 장례원 아나운서. 네. 네. 델리가 있나요? 축하합니다. 조만간 구독자 10만 되겠네요.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지도 않은 영화. 로마가 작품상 받을 것 같다고 언급하는 바람에 수상이 유력했던 로마가 탈락했습니다. 어, 좋았는데 영화. 저는 이거를 생중계로 봤어요. 아, 진짜? 저는 매년 생중계로 보거든요. 근데 아, 이날 시상식의 흐름을 보면 네. 작품상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분위기상 보헤미안 랩소디의 흐름, 그다음에 로마의 흐름 두 쪽으로 이렇게 모아지길래 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다. 됐다. 아,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다. 했는데 아, 그린북이 받았어요. 이게 요새 이상해. 시상식의 권위가 좀 떨어졌어요, 이게. 네. 여러분, 이거 저희 베텐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네. 달순의 라이브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꼬리 자르기 하고요. 메신저를 공격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면 되니까. 뉴스 공장 아니고요. 뉴스 공장 맛 좀 보더니 요즘은 계속 네, 공장장 말투가 나와요. 자, 이번 주 예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 2일에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북런던 더비 토트넘 대 아스날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과연 골을 터뜨릴 것인지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 북런던 더비는 아, 특히 제가 좀 중계를 많이 했었는데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 최근에 첼시한테 토트넘이 졌죠? 그러니까요. 예. 번니한테도 졌고 어, 제가 번니하고 토트넘 경기를 그 했다가 펠트뷰에서 예측을 했다가 제가 토트넘이 이긴다고 했거든요. 네. 사과하세요. 아, 사과는 드렸죠. 네, 사과드립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다시는 한 번만 토트넘 건드려봐야 했어요. 아.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말하냐면 그것도 북런던 더비를 이끌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위험하죠, 사실. 네. 아, 토트넘 팬도 많고 아스날 팬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이 외줄타기로는 탑 클래스. 박문성 의원이 과연 여기서 야, 어떤 그것도 손흥민 선수를 건드리자는 거잖아요 지금. 자, 채팅창에 북런던 일에 참견하지 마시죠. 오고 있고요. 형 아스날 건드리면 눈 찔러 버릴 거야. 아니 아스날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냐 못 넣냐만 있으니까. 네, 아. 저 아스날 팬인데 건드셔도 됩니다. 예, 토트넘 팬이죠. 위장 팬들이 많아요. 에. 자, 가볼까요? 박펠레 선택은 손흥민 선수는 골을 못 넣습니다. 어, 왜 눈을 감고 얘기하죠? 나 내려놨어요. 네. 여기서 무슨 그 저희가 목을 치는 것도 아니고 아, 약간 눈 찌르신다고 체념한 표정으로 찌를까봐. 네, 아 손흥민 해트트릭 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럼 보너스로 어떤 팀이 이길까요? 아, 그걸 하지 말죠. 왜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 요, 요까지만 해도 지금. 용어가 없네. 축구에서 자가 어디가. 아, 요까지만 합시다. 요까지만 합시다. 요까지만 합시다. 가봅시다. 예. 손흥민 선수가 못 넣는데. 오른쪽 팀? 아스날? 여러분, 아스날 선택을 했습니다. 어, 저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네. 어, 지금 채팅창 뜨거워졌어요, 갑자기. 눈치를 한다는 뭐예요? 네. 그렇군요. 한쪽 눈은 지켜라. 자, 여러분,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들어갈게요. 예. 자, 여러분, 박펠레는 손흥민이 못 넣는다. 그리고 아스날 승리를 예측했는데, 여러분, 결과를 듣고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펠궁예라고 하셨는데, 이게 찔려서인지 아니면 그냥 안쪽을 지켜서인지 모르겠어요. 자,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은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김경식님 거 만나볼까요? 네, 잠깐만요. 달수영이 네. 계약 연장하신 그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온 치킨 무에 이런 글귀가 써있더라고요. 애인 있냐? 없을무. 게다가 옆에는 닭 네 마리가 자지러지게 웃고 있는 그림까지. 치킨 먹다 상처 입었습니다. 아니, 배텐 유니버스를 이렇게 본인 상업적 활동에 이식시키는 거예요? 아니, 왜 나 말도 없이 이런 걸 했지? 야, 이거 고소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치킨 아, 먹다 하는구나. 비참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네, 손절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어, 지금 원성이 엄청나고 불매운동한다는 분들인데 이거 좀 다스, 좀 이렇게 터치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니, 어제 입금 대화도 끝났어요. 이제. 아, 그래, 끝났어요?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지. 재계약 안 노립니까? 또요? 네. 또 해야 돼. 물론 알아서 해주겠죠? 어. 네. 아, 우리나라 치킨, 원래... 치킨 업체는 많다. 네. 그렇게도 많이 하나? 분산 투자에 대가기 때문에. 네. 사상 최초로 한 두세 개 치킨 브랜드와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여기저기서 해설하듯이. 그건 안 되죠. 안 돼요. 박펠레라면 가능하다. 그래. 이름을 다르게 해서. 멀티유즈. 네. 달수랑 계약하고. 아니면 무만 계약하는 거예요. 아, 그 따로 네. 모든 무는 치킨에 들어가잖아요. 어, 괜찮네. 옛날에 그 프로세서 땡, 어, 괜찮네, 땡텔 괜찮네. 인사이드.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광고에 그 네이땡 초록창이 나오듯이 어, 무만 모든 치킨에 달순의 무 없을 무. 나랑 같이 일하자. 네? 아이디어가 좋네. 네. 보면은 이분이 어, 저와 함께한 10여 년 세월 동안 제 아이디어 다 갖다 썼어요. 네. 폐고출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무운성. 네. 자, 아, 이거는 그, 주먹 쓰는 사람들이 물티슈 납품하듯이. 아, 그렇게? 무만 납품하는 거냐고. 네. 무승부 치킨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무승부 치킨무. 뭐야. 토트넘도 아니고. 네. 언제나 그, 이 예측을 할 때, 무승부로 피해 가시잖아요. 네. 무승부 치킨무. 네. 무승부 자,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쵸. 자, 다음요. 송정용님.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 작은 벌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벌? 어, 벌? 그 벌이 제 옆자리에 앉은 여자분 근처를 지나다가 여자분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 벌, 벌, 벌이에요, 벌, 벌, 벌 하면서 말을 거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여자분과 소통을 해서 기뻤습니다. 어, 벌레한테 고마운 거죠. 어, 벌. 아, 그 범블비급이라고. 남자 도와준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 죄와 벌이라고. 죄인이라고 하신 분이. 벌을 안 잡았나, 그러면 좀. 벌 받았다. 잡아주든지 뭘 좀 해주시지. 그럼 더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네, 채팅창에 그거 벌한테 말 건 거라고. 너한테 건 거 아니야. 얼굴 보고 소리치고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몸에 꿀 바르고 다녀야지?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양봉하러 갑니다. 예. 아, 그, 벌풍선이라고. 이정화님, 지금까지 안경 때문에 제 눈이 작은 줄 알고 라섹했는데 다들 안경 쓴 게 낫대요. 내일 알 없는 안경 사러 갑니다. 흔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그래요. 아, 쓰면 벗으라 그러고, 벗으면 쓰라 그러고. 무한 루프. 다음요. 3584님, 새로 롱패딩을 샀는데 여자 후배랑 같은 디자인 같은데요. 확실치는 않습니다. 첫날 이후로 여후배가 그 롱패딩을 안 입고 와서요. 확실한 아니구나. 이 추위 안 입는다는 건 엄청난 결기를 세운 거죠. 나 내가 얼어 죽을지언정 너랑 같은 롱패딩은 안 입겠다. 리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태웠다고 하신 분 있고 태우지는 않겠죠.
롱패딩 태우기 쉽지 않아요. 아, 반값 땡처리로 팔았다고 하신 분 있고, 그만 좀 괴롭혀라. 네. 한파보다 더 싫은 거죠. 어, 김주영님, 일주일 휴가 내고 파리 다녀왔습니다. 이런저런 여행서를 챙겨왔는데, 아무도 묻지 않아요. 베텐에 보내면 읽어주나요? 읽을게요. 읽씹. 다음. 강진수님, 흰옷 입고 짜장면을 먹다가 실수를 흘렸어요. 다들, 우오! 하면서 절 챙겨줬어요. 이런 관심 너무 오랜만. 다음에 짬뽕 먹다가 엎으려고요. 뭘 엎어? 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같이 안 먹겠죠? 어, 아, 근데 이 흰옷 입고 짜장면, 그 짜장이 아, 튀는 그 진짜 충격이죠. 충격과 공포. 네. 채팅창에 흰옷 사러 갑니다. 흰티 주문하러 갑니다. 하시고. 아, 그거 뭐 흘리면 닦아주는 그런 개념, 간병 개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짬뽕 국물은 아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아, 너한테 묻은 것 때문이 아니라 짜장면이 아까워서 소리 지른 거라고. 짬짜면 어프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몸에 바르면 되나요? 질문이 왔습니다. 저기 몸에 바르면 그걸, 저기 사람, 그, 어디 낄 수 있을까요? 어, 죄송합니다. 어, 그거, 이거라고. 어, 짜장, 어떡해. 자, 그러다 병원 간다고 하신 분 있어요. 자, 여러분, 배대어 천 가득고 2부에 뵙겠습니다. 어, 바로 끊겠는데. 역시 박펠레. 늘쩡늘쩡 와도 다음 게스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어, 너 빨리 왔어, 지금. 불량식사. 배고파서. 네,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김대훈님이 보내셨습니다. 여기 왕복 시간보다 더 짧은 거 아니야? 목동 오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보다. 그럼 나 오늘 차 맡길 거 가지고 차 갖고 왔는데 되게 빨리 도착했어. 나 지금 광화문에 차 버리고 왔어. 그러니까 어, 딱 찍어보니까 1시간 40분 나오더라고. 아, 안 되겠다. 못 타고 왔어. 쫄쫄했어. 어, 오목 계획인데 출구가 공사하더라고. 김대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쫄로 와야지. 그러니까 백화점 쪽으로. 난 그쪽으로 오는데. 백화점은 또 사람들 빠른 걸음 갈 때 내가 막 밀고 갈까 봐. 최대한 밖으로 빨리 빠져나갔지. 자, 꽁트입니다.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1시간 15분 딱 지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많이 막히지. 왜 오늘 많이 막히지? 이날이 더 막히지. 광화문 지금 3.1절 행사 때문에 완전 통제야. 아, 네. 그러게요. 얼마 전 날씨가 좀 풀렸길래 경치가 그렇게 좋다는 단양으로 1박 2일 혼녀를 갔습니다. 동굴 구경도 하고 스카이워크도 걷고 아쿠아리움도 다녀왔죠. 그리고 여행의 꽃, 맛집 탐방을 하기 위해 유명한 순댓국집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아, 야 진짜 아, 이 단양에 왔으면 맞아, 그거 먹어야지. 그 단양 특산물로 만든 그 마늘 순댓국, 와 그거 난 진짜 먹어야 돼. 완전 먹어야지. 근데 맛집이 여기쯤 어디 같은데? 어, 어디지? 아이씨, 아, 안 되겠다. 물어봐야지. 저기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그. 아니요. 괜찮아요. 에? 저기요. 아, 제가 무슨, 뭐, 아무 말도 아직 본론도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냥 가면 어떡해요. 아이, 뭐지? 아이, 안 되겠다. 아이, 저분한테 물어봐야지. 제가요. 저기 안 믿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에? 아니 그게 아니니까요. 저 지금 마늘 아니 잠깐. 저기요. 그냥 갔어요? 어이. 왜 이래 이 동네. 아 그럼 저 다른 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저기 저기요. 저 안 사요. 에? 뭐? 뭘 자꾸 안 사고 뭘 안 믿고 뭘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순댓국을 그러니까 순대 안 산다고요. 아, 나 진짜 무슨 순댓국을 안 사. 내가 뭐 순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가신 거예요 그냥? 아 이게 왜 이래 여기. 저기요 순댓국 먹고 나 순댓국 저기
저기요만 했는데 다들 도망가듯 쌩 가버렸지만 그래도 지나가던 할아버지께 여쭤봐서 순댓국 맛집에서 맛있게 혼밥하고 집에 왔습니다. 네. 이거 왜 이렇게 다들 거절을 하셨을까요? 방문 순대라고 하신 분 있고, 해피엔딩이라고 하신 분 있고, 할아버지 천사라고 하신 분 있어요. 방문 순대 뭐죠? 네, 방문 순대! 아, 어사 방문수? 네. 나 방문 순대! 이게 뭐였을까요? 무슨 AT 필드도 아니고, 예, 어지간하면 그래도 뭔가 들어볼만한데, 도를 아십니까로 오해받을 만한 그 느낌. 뭐 느낌 있나 보네. 뭘 입었길래 그런 거지. 단양 간다고 좀 옛날 그런 거 입었나? 글쎄요. 아무튼 결말은 그래도 순댓국을 먹고 왔네요. 아, 단양에 근데 마늘 순댓국집이 유명한가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단양이 마늘 유명하지 않아요? 단양이? 아, 그래서 마늘 순댓국이 아마 마늘로 이루어진 것들이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단양은 잘은 모르겠는데. 뭐 가봐야겠네. 우리가 또 순댓국 맛있는 데 있다 그러면 꼭 찾아가서 한번 먹어봐야죠. 아, 그럼요. 네. 우리 그 먹는데도. 그렇죠. 양재 쪽에. 양재동 쪽에. 진짜 맛있어요. 정말 가끔 막 꼭 그거. 그래. 밤, 아, 진짜 먹고 싶어. 밤 12시에 생각나. 맞아, 맞아. 그것도 24시간. 맞아, 맞아. 나도 꼭 보면 중기에 마치고 갑자기 막 2, 3시에 출출할 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실제로. 방송 위원은 그래도 댁으로 가는 길에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쪽이 아니라서 항상 생각만 하고. 자, 패러글라이딩 해야 된다고 단양 추천해 주신 분 있고요. 저 단양에서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들과 함께 타봤어요. 살아 돌아오셨네요. 뭐야. 안전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네. 그게 혼자 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렇게 안고 타요. 아, 물론 뭐 전문가랑? 그런 안고 타는 건 아니고. 아, 그러면 그분에게 안겨가지고 와! 이러고 한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다큰 아저씨가? 조용히, 조용히! 막 이러면서. 그거부터 어린이들 타라고 한 건데 그 태워주신 분, 남자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죠. 아저씨. 아, 얼마나 싫었을까요? 방무생 의원이 그 고음으로 오! 저기 단양 8경! 그때 제가 이 펠트뷰를 하고 있었으면. 예. 저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봉으로. 컨텐츠죠. 예, 그 완전 컨텐츠인데, 이거. 한 번 더 가세요. 그거 근데 백허그로 했습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했습니까? 아, 정면 못 하라. 그렇지. 아, 백허그로. 백허그죠. 아, 다 큰 40대 아저씨가 백허그로 안겨가지고. 백허글라이딩. 예. 야, 이거 참. 아, 그거 누가 이렇게 안고 타야 되는 거구나. 뭐 프로들은 혼자 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안 배웠으니까 네네. 그냥 매달려 타는 거죠. 저 그냥 매달려 타는 거예요, 그냥. 그렇군요. 아, 정면으로 하면 컨텐츠라고 하십니까? 네, 그 컨텐츠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정면으로 타봤습니다. 네, 실시간. 아, 이렇게 조금씩 각자 보면 되겠네. 패러글라이딩 저는 돌아서 타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썸네일은 뭐 여러 가지 쓸 게 많겠죠. 네. 채팅창에 정면이면 풍선 천 개 들겠다. 아, 미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신 분 있고. 자.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어요. 패러글라이딩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패러글라이딩을 정면으로 타는 남자가 있다? 네. 채팅창에, 펠레형은 추락 컨텐츠 해달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 이게 풀라? 추락 컨텐츠. 네. 안전벨트는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네. 자, 저기, 추락 2000세 쓰겠다고.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또 소개할까요? 3210님, 결혼한 친구가 남들한텐 결혼 최대한 늦게 해라 하면서 저한테만 야, 결혼 안 해도 돼. 하네요. 기분 나쁜 거 맞죠? 요거 구별한 이유가 뭘까요? 유부남으로서. 이유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방문성 의원도 누구에게는, 야, 늦게 해. 라고도 하고, 누구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캔낫과 윌낫이 있으니까. 캔낫과 윌낫? 갑자기 문법을 얘기하고 있어. 요즘 그냥 막 던지는군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결혼, 일부러 안 한 비혼이 있고. 있잖아요, 다. 그래요. 캔낫과 윌낫. 충격적인데요? 갑자기 영어가 여기서 왜 나온 거지? 요즘 컨텐츠 때문에 뇌를 박박 긁어서 아무거나 다 쥐어짜서 쓰는 거 아닙니까? 뭐든 나와야죠. 네. 정말 아무 말 막 던지는 걸 봤지만 캔낫과 윌낫으로. 네. 강의에서 쓰는 표현. 아, 최근에 써먹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하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네. 펠병철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기적의 펠레스쿨.
네. 아, 성문 박. 자, 다음은요. 익명 요청하신 이모 씨. 지난번에 눈이 왔는데 어느 골목길 제 앞에 한 커플이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걸으며 와, 내가 처음 밟았어. 나도 나도 하면서 꽁냥거리더군요. 그래서 재빠르게 조깅하는 척 빠른 걸음으로 앞서서 눈길을 다 밟아버렸습니다.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정말 좋더군요. 아, 이런 거는 뭐 저희 쭈꾸미 열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눈사람 열사네. 네. 쭈열사 추가고. 냉동 쭈꾸미 열사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제설 쭈꾸미. 제설 쭈꾸미. 우리가 군대에서 2년간 배운 것은 바로 제초와 제설 아닙니까? 네. 이럴 때는 사정없이 제설 쭈꾸미. 비켜요! 백설 쭈열사. 네. 아, 그럴 땐 넋가리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 아니, 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넋가리 들고 조깅합니까? 자, 쭈꾸미 로드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음은요. 익명을 또 요청하셨습니다, 박모 씨. 어제부터 이상하게 집이 너무 조용하다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제 해외여행 가셨대요. 혼자 남아도 딱히 할 일도 없고 밤새 영화나 봐야지. 이건 진짜 좋지 않나? 이거는 뭐 꿀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텐 유니버스에서는 이거는 최상의 환경. 그러니까요. 밤새도록 게임해도 되고 뭐 배텐 봐도 되고 땡플릭스 봐도 되고 졸리면 밤 자고 네. 배고픔 밥 먹고 캐빈 됐다고 캐빈 돼서 부럽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업계 포상입니다. 편안하다. 네, 마지막에 눈물이 조금 나네요. 와, 캐빈이 돼서 좋겠다. 네, 축제날이라고. 이재형님, 생일 아침부터 문자가 오길래 설마 하고 봤는데 예비군에서 생일 축하 문자가 왔네요. 생일날 가장 먼저 축하해준 게 군대라니. 군 갔다 온 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비군에서 보내주나? 그래요? 난 왜 안 보내주지? 나도. 민방위는 안 보내주나? 민방위 끝났나? 기억이 안 나네. 끝났나 봐요. 그래요? 민방위 네? 예비군에서 보내주나? 많이 좋아졌네. 동대장님이 친절한 거로. 그냥 그분이 소속 개인적으로. 동대가 친절한 것이다. 이 감성이 있는 동대장님이시네요. 굳이? 그런데 소집됐어야 되는데. 제입대하라고 받을 수 있다고 하시면 있고. 동대장님 심심하셨네. 그러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어르신들. 네, 게롤트리비아님. 그 봐가지고 이게 단체로 싹 긁어가지고. 동대장입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성동대장이라고 하시고요. 동대장님과 스몰토크 재밌다고. 다음은요. 자, 장성진님. 아버지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즐거움인가요? 전 솔로인데. 이게 무슨 이게 얘기죠? 솔로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구나. 혼인관계 증명서에 뭘 쓰나요? 없을 무? 몰라, 난. 뭘 써야 되죠? 혼인관계 증명서. 그러니까 내가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야 되나요? 채팅창에 정말 슬프게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채팅창에 몰라요. 그냥 지금 보니까 막 던지고 있어. 그 국가 솔로 자격증인가요? 로비문 있고. 그 스님 친구인가요? 네. 그 무혼이라고 쓰면 되나요? 무승부 쓸 거라고. 저 무승부 쓸래요? 라고 하시면 있고. 이하 여백 쓰면 되나요? 채팅창에, 야, 그냥 웃어. 네, 일단 웃어. 라고 하십니다. 못혼 쓰면 되나요?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정말 비참하네요. 무승부. 무승부를 여기다 쓰니까. 혼인관계 증명서에. 0대0. 무승부. 0대0이에요. 1대1도 아니고. 네. 후혼 써도 됩니까? 후혼? 이런 게 바로 캔낫이라고. 캔낫과 캔낫과 윌낫 중에 캔낫 써야 되겠다고. 난 윌낫이라고. 캔낫혼. 캔낫혼. 네. 저 우천 취소 쓰면 되나요? 네. 정말 눈물이 앞에 가리네요. 진짜. 왜 이런 거를 지금 장성진 님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막 던져 다들 혼인 지금. 관계 증명서 괄호치고 상세. 이게 뭐야? 네. 무관중 경기 쓸 거라고. 자, 다음은요. 사지웅님, 장어 먹으러 갔는데 장어를 구우니까 쪼그라들더라고요.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왜? 네 목숨 같아?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장어니까 칭찬이겠죠? 왜? 네 목숨 같아? 아니 주인 아주머니가 뭐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아주머니가 왜 대체 이런 그러니까
왜? 쭈그러드니까 쭈꾸미라 니버스 같아? 이거 거의 악몽에서나 들을만한 베텐러들의 멘탈. 내가 네가 아는 사람 같니? 이런 거 굉장히 뭐야 이게 진짜. 네. 이게 뭘까요? 돈 받기 싫은가 봐 라고 하신 분 있고, 나 같으면 돈 안 주고 나왔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주머니의 통찰력이네. 네. 이런 게 바로 윌라 추가 주문. 윌라 추가 주문. 추가 주문이 없어요. 아, 진짜. 예. 추가 주문 없을 예정. 윌라십니다. 자, 여러분, 노래 한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시스루. 윌라 방문. 캔넛 윌라. 아, 이 문성 영어. 성문 영어도 아니고. 다 통하면 되지, 뭘. 아, 텐션이 너무 좋아서 바르게 먹겠습니다. 그럴게요. 해성재 10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영어가 안 되면 달수스쿨이라고 오늘 캣낫과 윌라의 차이를 제대로 익히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역시 개강철이 되니까 박문성 의원이 갑자기 강의 모드로 뜬금없이 이렇게 바로 캣낫과 윌라시죠. 네, 지금 계속 모든 쭈꾸미들이 캣낫과 윌라로 정리되고 있어요. 캣낫 혼, 네, 결혼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그 장어 쪼그라들었을 때 윌라 방문.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예. 이런 거. 아, 윌라 풍선이라고 하신 분. 안 돼요! 자, 캔나 풍. 다음은요? 박완혁님. 10년 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신입생들이 입학했어요. 여학생들도 많은데, 왜 제 주변은 항상 복학한 남학생들밖에 없는 거죠? 10년 넘게 학교 다니셨다며요? 10년 넘었으니까, 당연히 남학생이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10년 넘게. 네.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캣낫 여학생이라고 하신 분 있고, 화석이라고. 그래요. 교수님이냐고 하신 분 있고, 대학교 토템이냐고. 네. 지금 화석 종류가 다 오고 있어요. 삼엽충, 암모나이트.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앙도서관 같은 데 가면. 그렇죠. 어디 한 구석에는, 선배 왜 계세요? 아, 나 계속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여고괴담도 아니고. 네. 아, 윌랏 졸업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캔낫 졸업인가요? 윌랏 졸업인가요? 아, 저도, 제가 97학번 아닙니까? 아, 네. 그래요? 지금 대학생들이 97 들으면, 나 93이야. 암모나이트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97학번으로 입학을 했을 때, 교회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네네. 교회 형이, 놀러 온 거예요. 보러. 근데, 89학번이었어요. 그분이 왔는데, 정말 그 물결, 모세의 기적으로, 쫙 갈라지면서 형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러는데 아니 저 형 그냥 친한 형이었는데 학교에서 보니까 89학번 네 여기는 뭐 89년생 분들도 지금 이제는 30대가 되셨는데 아 제가 지난주에 학교 특강을 갔다 왔는데 신입 대학생들 네. 몇 년생이냐고 그랬더니 2000년생이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나 93학번인데 어떻게 해 막 그래서 잠깐만 거기서 그들이 쳤다 안 쳤다 그럼 너 유로 2000 못 봤겠구나. 아이고, 아, 그 축구 팬이라면 모두 봐야 되는 유로 2000을 못 봤구나. 2002년은 얘기. 2002년 기억 안 날 텐데. 아, 그 정도는 양호한데. 유로 2000 얘기하면 그거는 아, 못 말리는 유로 2000 진짜 우리 아트들만이 하는 얘기. 못 말리는 축덕 아저씨다. 아, 제일 재밌었긴 했지. 유로 최고죠. 네. 진짜 유럽 선수권 대회 중에 유로 대회 중에 진짜 제일 재밌는데. 이 얘기 2000. 아, 알았어. 네. 그만할게. 하지만 남학생들은 괜찮아요. 네. 자, 속이 좋지 않다님 아이디가 왜 이래 속이 좋지 않으면 네, 배튼 그만 들으시고 화장실 가시고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했는데 거절당해서 홧김에 머리를 3mm로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는데 회사 여직원들이 깔끌거리는 촉감이 좋다고 다들 한 번씩 머리를 만져보고 가네요 이런 게 바로 전화 위복인가요? 헤헤헤 라고 하셨습니다 만지면서 이제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채팅창에 아 이게 바로 쭈꾸미 그 자체라고 네 아무튼 업계 포상이라고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차두리 체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스님 체험이라고 아, 용국 스님 체험 바리깡 사러 갑니다 바리깡 공구할 사람? 이렇게 보고 있고 아 완성형 쭈꾸미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그야말로 3mm니까 쭈꾸미 가장 가까운 분이죠 네 밀 때 확 그냥 밀지시지 그냥 아예 예초기 돌린 못난이라고 제초한 못난이 다음은요 김현주님
며칠 전 조카 돌잔치를 다녀왔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행복한 마음에 배를 통통 두드렸는데 반대쪽에 앉아있는 여성분도 배를 통통 두드리더라고요.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아, 그렇군요. 어떤 거지? 이렇게 오우 이랬는데 저쪽에도?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돌잔치나 결혼식 가면 뷔페 먹잖아요. 많이 먹죠. 네. 아, 그거 모스부호로 너 꺼져. 띠디, 띠디, 모스부호로. 띠디. 꺼져, 꺼져, 꺼져. 자, 아무튼. 그 뭔지도 모르고, 아, 나 좋아. 네. 이 정도면, 아, 베헤미안 랩소디라고 하시면 있고. 자, 이 신문고라고. 구해달라는 거라고 하신 분. 네. 자, 천생연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깝다. 네. 경고 포시라고. 아, 이렇게 막 동물들? 네. 막 기세우고 이러는 것처럼? 그렇죠. 야, 꺼져, 꺼져, 네. 꺼져. SOS 아니면 꺼져. 둘 중에 하나 모습으로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한정수님. 사무실에서 바람 쐬러 나왔는데 누가 머리를 자꾸 쓰다듬더라고요.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알고 보니 흔들리는 나뭇가지더라고요. 그냥 이럴 때가 있죠. 있어. 바람 불 때 뭐 잎사귀나 이런 것들이 머리에 슬쩍 해가지고. 닿으면 어 뭐지 이런 느낌. 근데 쓰다듬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 이런 느낌이고 나뭇가지 사러 갑니다라고 하시면 있고 아 그거 남자 나무라고 희망을 꺾어버렸어요. 그거 남자 나무라고 하시면 있고 드루이드네라고 하시면 있고 I am Groot. 자, 아, 나무 땡땡이나 켜러서 놀으라고 하시면 있고. 어, 갑자기 나 궁금해졌다. 나무는 그냥 자웅동체인가? 그 나무는 어떻게 되지? 암수가 나눠져 있지 않나? 나무도? 그건 이게 꽃가루 뭐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럼. 은행나무도 그 냄새 나는 종류가 뭐 둘 중에 하나고 어, 냄새가 안 나는 게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냄새가 많이 나는 걸 심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거 보니까. 갑자기 그게 모르겠다. 잘 모르겠네요. 오늘 왜 이렇게 학구적이에요? 아니 갑자기 궁금하잖아. 모르면 검색을 하지 왜 방송에 물어봐요. 갑자기 궁금했어요. 네. 잘 모르겠네요. 캔나나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1803님. 방송 들으면 다들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휴대폰 이성사진에 뽀뽀한 적 있나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액정 필름을 바꿔요. 마지막으로 읽은 게 왜 이런 어렵네요. 채팅창에 다들 그만하라고 도발이냐고 하신 분 있고 세균과 뽀뽀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편집해라 날려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날릴 수도 있을까 하나만 더 할까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에일리언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유관아 사모님 회식날 저는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 잘 알아서 제일 구석으로 갔는데 팀원 몇 명이 모는 거예요. 결국 저 혼자 4인용 테이블에서 고기 먹다 왔습니다. 3인칭 관찰자 시점 회식이었습니다. 구석으로 갔더니 그렇죠. 이건 보통 이건 최고의 자리. 나 진짜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위치 선정 최고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네, 보통 근데 이제 회식하면은 긴 테이블에 와가지고 사이드에 앉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제일 좋지. 앉아있으면 먹으면 되니까. 부르잖아 또. 네. 완전 인자기급인데 그러면 가운데 부르죠. 아, 예, 배성재. 아, 예, 가운데로 와. 그러면 아니요. 저 제일 높은 분 옆에 딱 앉아가지고 아, 이거 구워야 되나 내가. 내가 지금 40이 넘었어. 별 얘기를 다 들어야 돼. 구워야 되나. 막 세계 경제 정치 다 들어야 되고. 네. 성재 술 잘 먹나? 그러면 예, 그냥 뭐. 네. 또 저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쓱 빠져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러지. 그래가지고 저를 거 가운데 앉힌 사람들 항상 후회합니다. 왜냐면 제 자리가 항상 비어있거든요. 그럼 또 누구를 거기다 해야 돼. 아, 되게 자리 배치하는 문화. 좀 아, 그러니까. 있겠고. 네. 아무튼 혼자 안 갈라 그래. 혼자 4인용 테이블에서 고기 먹으면 이거 완전 최고? 좋지. 편하게. 네. 아, 남이 구워다 줄 때도 꿀이지만 본인 테이블에서 본인만 구워 먹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최고의 자리였다고 하시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선물 받으실 분 일단 저는 두 분 아 장성준님 혼인공개 증명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장성준님 본인이 좀 이게 뭔지 설명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요 자 그리고 어떤 드릴까요 아까 저기 모스부호 김현진님 배를 동동동동 배를 꺼져 살려주세요 배를 두드릴 때 그 다음에 캔낫 누구죠 캔낫
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네, 여기 3210님. 아. 결혼 최대한 늦게 해라와. 아. 결혼 안 해도 돼. 이게 오늘을 이렇게 뒤집어 풀 줄 몰랐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아, 저는 롱패딩 태워버린.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3584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이었고요. 방문성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배크 떡볶이 백두부페이입니다. 예. 아, 광고 듣고 왔습니다. 3월 6일 수요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반자파카의 뷰티풀 데이입니다. 양 꿈꾸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방금 목소리 안 들었어? 나 끝난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안 들었어. 괜찮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29분 컷. 딱 맞췄어. 아, 저 뭐 또 무성이 형 뭐 그거 드려야지. 뭐 있어, 뭐. 아, 네, 그거 드려야지. 티셔츠. 아, 그때 뭐 입었던 거? L 입어요? M 입잖아. 나 M. 어, M 넘어. 이거도 줄. 아, 근데 L 입어야 돼. L. L나 X라지. 아, 근데 형은 L. 일단 반팔, 줘. 반팔인데 어쩔 수 없어. 뭔데? 어디 위에다 입으면 되지. 저 이거 이것도. 어, 예쁘다. 이거 아니지? 일단. 아니 그것도 하셔도 되고 일단은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인자. 하나, 둘, 셋. 어? 저 뭐 자본주의, 자본주의 요새? 아 어, 맞아, 좀만 이렇게 맞아. 어 여기 쌍둥이. 오늘 이거 입고 리허설 했잖아. 진짜요? 노출될까봐 얼마나 부끄러운데. 전광 대형 전광판에 요 윗부분이 계속 잡혀가지고. 리허설인데 어때? 네. 아, 좀 얼굴이 찌그러졌어.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아메리카노 님이. 난 아메리카노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이게 커피콩? 네. 커피콩이랑 수면 안 돼.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 좋겠다. 너무 요새, 어, 아, 요새 진짜. 수면유도제 좋은 거 있어? 아는 거? 아이, 그런 거 먹자. 아 진짜? 어 근데 잠이 들쭉날쭉하니까 이제 너무 몸이 이현님이 섞어요. 몇 개 버려야지. 따뜻한 물. 이렇게 전경기를 해가지고 풍선을. 그 큰일 나. 전경기까지는 안 돼. 챔스가 너무 힘들어. 아 챔스가 새벽 5시에 통일해. 나머지 뭐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한다. 챔스는 보기도 힘든데 준비를. 아 근데 이것도 준비하려고 그러면 거의 그 꼴딱 감도지.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다 닦아 놓으세요.